작전에 온 걸 환영한다. 코니그룹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준군사조직이 방무기를 제주에서 비축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전세계 큰 위협이 될 거야. 귀관의 목표는 두 가지. 놈들의 시설을 파괴하고 방무기 상자를 확보하는 거다. 이번 작전의 지휘관은 필립 그레이브즈야. 콜사인은 섀도우 제로 원이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리면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은 없지. 제로원, 넘겨받도록. 예, 장군님. 주무! 본 작전의 목표는 현재 코니그룹이 점령하고 있는 자야관측소를 타격하는 것이다. 첩보에 따르면 시설 지하에 대량의 화학무기가 있다고 한다. 까딱 잘못했다가 아주 쑥대밭이 될 거야. 중동은 물론이고 거기에 유럽까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리 주목표다. 작전은 총 4단계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중으로 침투하는 거다. 목표는 현재 샘코대가 지키고 있다. 비행기가 공격당할 수 있으니 충격에 주의하도록. 각 강화 지점에서 모든 섀도우 대원들을 첫 번째 목표로 진격한다. 여기서 목표란 관측소를 방어하고 있는 8개의 미사일 런처다. 각자가 맡은 런처를 우선 처리하고 내 신호에 맞춰서 화력을 집중한다. 관측소를 파괴하면 그 폭발로 인해 지하구역에 들어갈 입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진입한 후에는 화학무기를 찾는다. 캐니스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이후 신속하게 철수 위치로 가져온 뒤 화물과 함께 현장을 벗어난다. 모두 쉬운 임무는 아니지만 그만한 대가가 따라올 거야. 우선으로 지휘하겠다. 그럼 다들 각오를 됐나? 소리 작다 됐나? 좋아! 다들 준비!
됐다. 여기로 간다.
박격포 포격이 온다. 확인했다. 박격포 포격 접근. 됐습니다, 커맨더. 화학물질 확보했습니다. 시작하자. 어이, 방금 그거 누구야? 네메시스 오퍼레이터 팩을 획득하십시오. 페이트 무기 보거나 시즌1 블랙셀 번들 및 50티어 스킬, 그외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보십시오.